바운드. 다시 한번 빠르게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자, 바운드로 살리는 IBK 기업은행. 자, 카리나가 런닝 네. 스파이크 득점. 리그가 있었고요. 카리나 선수 역시 찾아서 볼을 내리는 선수인데요. 한국 도로공사 최석동. 자, 남지현이 잘 받쳐 올리고 있습니다. 카리나 강타 득점을 네. 올리면서 3득점을 뽑고 있는 카리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카리나 선수를 왼쪽으로 완벽하게 뽑아서 지금 그 여유 있는 공격을 하고 있고요. 최선아 네. 선수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표승주 선수가 서 있는 곳에서 득점이 나셔야 됩니다. 자, 김희진과 박정아와 자 누가 카리나 네. 득점. 야 지금 그 플레이는요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높이나 위치 자체가 전위에 있는 선수가 시간차 공격을 하듯 네. 아주 좋은 위치에서 공격이 시도가 되네요. 남지현 연결 카리나 공격. 네. 삼박자가 잘 맞았어요. 오늘 이정철 감독이 이 카리나 선수에게 늘어지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두근 선수가 봤고요. 카리나 네. 득점. 양팀 통틀어서 첫 번째 브로킹 득점이 나왔는데요. 떨어졌어요. 서브 득점까지 뽑고 네. 있는 카리나 선수입니다. 니콜의 서브. 자, 남지현이 받았고요. 카리나. 네. 자, 성공이죠. 자, 오른쪽. 카리나 성공입니다. 네. 아, 카리나 선수 오늘 컨디션 매우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한타이 빠른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오늘 이 스피드를 살리기 위해서 네. 이호희 선수가 적당한 높이로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이 많죠? 백오픈 네. 따라가지를 못하는 카리나의 강공격. 그렇습니다. 자, 바운드 잘 잡습니다. 카리나 잘라 들어오면서 브라카우스 네.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카리나가 확실히 좀 여유가 있네요. 지금 어려운 볼에 대한 박정호의 2득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네. 서브 득점을 뽑고 있는 카리나! 아, 좋은 코스를 노렸습니다. 네! 자, 매 세트마다 지금 서브 득점을 만들고 있는 카리나 선수예요. 자, 리스크 약간 길었습니다. 던집니다. 브로킹 득점! 니콜의 공격이 네. 막혔습니다. 카리나와 유이옥. 유이옥 선수는 브로킹 어시스트. 있네요. 3세트. 브로킹! 연속 네. 득점이에요. 그렇죠. 아, 카리나 선수를 좀 넘지를 못하고 있는 니콜의 공격. 3단 넘기고 있는데요. 자, 김희진 준비. 그러나, 오른쪽. 카리나! 터치아웃 됩니다. 카리나의 네. 득점. 이 카리나 선수와 김희진 선수와 박재관 선수 세 명이 뭐 주로 공격을 합니다만은 네. 이 세 명의 선수 중에 대부분은 두 명은 사실 잘 되는 경기를 하면 이기고. 그렇죠. 세 명이 같이 공격을 하면 어렵죠. 브로킹 득점! 자, 카리나 선수의 높이를 극복하지 못했던 김미원의 강한 공격이었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rt TV.